응, 대봐요 그러면. 자. 예. 아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피엠의 미키 빠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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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이 심하네. 바로바로 들어야지. 그 타이밍을 하나 못 맞춰요, 진짜. 네가 너무 맨날 할 때 아니, 그러니까 네가 좀 아니, 대포 빨리 그 또 뭘 11월 날 신문만 될 수 있어. 아! 아! 오. 오늘의 컨텐츠 뭐예요? 아, 그러면 송이버섯 따로 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아, 거기는 그 불법이야. 그 등록한 사람만 갈 수 있어. 우리는 가면은 불법이고. 아, 그 정도 불법은 저질러도 되지 않을까? 네. 형, 그러면 한 번도 불법 저지른 적 없어요? 불법? 예. 네. 뭐 노상 방뇨라든지 아니면 뭐 산에서 아니, 똥을 눈다든지. 근데 그거랑 틀리지. 올해 또 소문이 많이 안 나. 네. 그 부모님이 이제 거기서 좀 따시는데 방송 따라가고 조금 빼놨지. 솔직히 저는 버섯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송이 버섯이 한 어느 정도예요? 차로 치면. 차로 치면? 예. 네. 버섯계에 그냥 뭐 저기 에쿠스 오케. 송이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형님, 자꾸 지금 한 시간째 자꾸 어디를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어제 요 뭐 낚시하고 좀 먹을 때 이거 알아놨었잖아, 그지? 예.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차 있냐? 아, 그냥 미리미리 움직여야지. 새벽 6시까지 초코파이랑 산도 먹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니까 지금 자리를 다 놓친 거 아니에요, 형님? 이리 뷰 좋은데 여기를. 아, 그건 나만 모르지. 동태를 살피다가 그럼 동태 찌게 되죠, 뭐. 그럼 산 나오고 강 나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저기? 그래? 저기 사람이 없네, 아니 저쪽에. 어, 저쪽으로 가시죠, 그럼. 광수 삼촌이 이렇게 시켰으니까 저승 가서도 광수 미안해. 광수. 미안해. 광수. 안녕 단띠야. 아우 목이 쉬어가지고 안 되고. 뭐 감기 걸렸어요? 몰라, 잡으러 왔는데 목 쉬었어. 자 그러면 아, 뭘 또 꺼내. 체온 측정을 한번. 아니 됐어. 아니 체온 아니, 치우라고. 체온 측정 치워. 체온 측정 한 번만 치워. 아니 체온 측정을 한 번만 할게요. 야 네가 먼저 해. 그럼 내가 해줄게. 아니 체온 측정 아니 귀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해준다. 아니 그러면 버튼 안 누를게요. 기회만. 아니 할게. 내가 먼저 해준다니까. 아니 너 이거 분명히 이거 저거야. 아니 줘봐. 아니면 내가 해준다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래요? 이게 진짜 체온 측정기면 어떡할래? 아니면 나 밥 안 먹을게. 아니 그거 말고 딴 거 더 심한 거예요. 좀. 뭘? 체온 측정기면 어떡할래? 이거 진짜 체온 측정기인데. 아니야. 맞으면 아니라고. 이거 맞으면 어떡할래요? 맞으면 살 뺄게. 몇 킬로? 10킬로. 10kg. 어. 자, 아니 내 그러니까 네가 해봐. 나봐. 그럼 너는 이게 만약에 맞으면 뭐 할 거야? 뭐가요? 이게 전기 충격기면 맞으면 어떡할 거야? 이게 만약에 맞으면 형한 누굴 바보로 하나 진짜.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갑자기 체온 측정을 왜? 체온 측정이면은 진짜 체온 측정기가 맞으면 형이 바보 맞죠? 그렇지. 진짜 바보 맞아요? 어. 바보 등신. 어. 만약에 체온 측정기. 아이, 그 형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거 너 전기라고 이거 분명히 100%. 그럼
그럼 제가 쟤한테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 제가 해볼게. 아니 내가 한다고. 버튼 제가... 안 누르면 내가 나봐. 빵! 빵! 대박. 일로 와. 대. 아, 아, 아. 대박. 어? 어? 대박. 나봐. 아! 어, 전기 오는 거래. 아, 아니에요. 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전기 왔잖아. 아니, 안 왔어요. 안 왔다니까요. 왔네.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어? 이 주가. 이제 형이 해야 될 거예요. 왜? 나는 했잖아요. 아씨가 하는 방법이 틀리구만. 아니 맞다니까요. 아니 나를 믿어봐봐요. 자 귀에. 아니 이쪽 이쪽 이쪽. 아씨 야 안 될까 안 할래 그냥. 아, 아니 체온 아, 측정. 아니 한 번만 해봐요. 아 이거 전기 오는 건데. 아니 아니라니까요. 아니 귀 아니 그러지 말고. 아니 빨리 해. 아 맞아 내 귀에 당 안 했구나. 어? 어. 오케이. 36.2도 형태. 아니 전기 중요 아니 아니 그 해. 겁을 먹지 빨리 말고. 해 빨리 하라고. 아이씨 아니 되라고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귀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아니 안 했다. 아니 빨리 하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힘을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자 갑니다. 아이 안 했다. 안 했다고요. 치워. 아니 아니나 아나 이거 아유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아니 충격인 줄 알았어.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번 검사해. 아니 됐다고 치워 이제. 자 봐봐요. 그럼 손에 아니 그러니까 손에 아니, 한번 해봐. 손에. 됐다고. 손에 한번 해봐. 됐어. 손에 하면 되잖아요. 손. 됐어. 아예 안 해 난. 자 36.4도 이렇게 나오죠. 36.4. 그래 알았어. 형 대봐요 그러면. 자 예. 아니 그렇게 힘을 주면 안 된다니까. 귀에 안 들어가. 아니 귀에 안 들어가지. 아니 해 빨리 눌러 그래. 아니, 움직이니까 이게 측정이 안 돼. 아니 뭐 하려고 그러냐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자 다시 가만히 있어봐. 왜 이렇게 겁을 내요. 어 됐네. 36도 이상 없는 거죠. 어. 이 바보예요. 아니 나 진짜 그 충격인 줄 알았어. 바보예요 바보. 아니 근데 주머니에서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데. 아니 체온 측정 요즘에 많이 하니까 유튜브. 아니 이걸 왜 갖고 다니냐고. 아니 짧은 시간 안에 뭘 안 하지만 나도 이제 내 몸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상 있나 매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자, 아, 지금 또 최악의 상황이네요. 비가 와가지고 어. 아. 안녕하세요 미키란트 조카 예예예예원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